폭행설에 휩싸인 카라 출신 부하라와 전 남자친구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어제 남자친구 폭행 논란과 관련해 부하라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앞서 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는 이별 통보를 하자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고 쌍방이 아닌 일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구하라를 밀쳤고 몸싸움이 시작됐는데요. 구하라는 A씨에 대해 평소에는 다정했는데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싸운다. 친한 동료나 오빠 등 연락이 오면 무섭게 변한다. 그래서 모임에 남자가 있으면 말을 안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구하라는 남자 연애 관계자 B씨와 점심 식사를 했고 이를 A씨에게 숨겼는데요. 하지만 A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구하라는 싸움을 한 후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A씨에게 카톡을 보내 함께 점심을 먹은 B씨를 데려오겠다고 말했는데요. 구하라가 통화하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라면서요. 와서 무릎 꿇게 하라면서요. 만나서 얘기해요. B씨가 다 왔다고 하네요 라고 말하자 A씨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라고 답합니다. 이에 구하라는 무릎 꿇게 하겠다고요 그거 원한다면서요 라고 말했지만 A씨는 나 세수를 해봐도 또 일을 당신 덕분에 못 가겠어요 어떡할까요 라고 말했고 이어 아 미안해요 그 오빠분 만났을 텐데 밤생활 방해해서 미안해요 답 없으면 그냥 경찰서 갈게요 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A씨는 구하라의 후배에게도 구하라가 남창 XX집에 가든 상관없다, X밥 같은 애들 만나러 가거나 등의 험한 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쓰레기라서 놀람. 구하라 잘못도 없진 않겠지만 상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작정한 건 분명해 보임. 얼굴 긁힌 걸로 입원하고 링거 맞는 모습으로 인터뷰 사진 찍고 아 구하라 잘못 걸렸네. 구하라도 구하라지만 남자도 성격에 문제 많아 보이네. 남친이 구하라한테 집착하다가 이 꼴 난 것 같은데. 의심병, 무단 침입, 폭행, 사회적 인신공격 시도, 피해자 코스프레. 결론은 끼리끼리 만난다. 한편 A씨는 어제 오후 9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했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오늘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구하라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라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